안녕하세요. 유머스의 피머스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후 비주흉터, 여기 가운데 비주흉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코성형 수술은 크게 개방형, 비개방형 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코성형 수술을 할 때 개방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개방형 코성형은 코의 기둥, 그러니까 콧구멍 안쪽 부분에 대한 절개와 콧구멍 사이 비주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코 안쪽을 여는, 말 그대로 코 안쪽을 개방해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자 입장에서 보면 코 내부를 충분히 개방해서 충분한 시야 확보를 하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후 비대칭이 심해질 확률도 훨씬 적어지고 비주가 휘는 등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서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비개방 코 성형은 콧구멍 안쪽으로만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주 흉터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 시야가 조금 좁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조금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 자체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 모양에는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느낌, 감각에만 의존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코성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개방형 코성형은 콧구멍 안쪽에 겉에 비주를 절개해서 열어주기 때문에 비주 흉터가 남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절개 방법과 개인의 피부 특징, 개인의 사후관리, 수술 횟수가 흉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절개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6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서점마다 절개법, 선호하는 절개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인버티드 V라는 절개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계단식 절개법도 많이 사용하고 그냥 V로 절개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라인은 조금씩 달라도 절개선에 각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게 보이는데, 각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절개를 하더라도 흉터를 적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또 그 각에 맞춰서 다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봉합하는 위치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절개하면 그냥 일자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데를 구분을 해줘야 거기에 다시 재위치를 가게 되고, 또 일자보다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 피부의 텐션 자체가 나눠져서 흉터가 좀 덜 생깁니다. 수술하고 나서 진피층, 피하지방층을 꼼꼼하게 봉합을 해주더라도 처음에는 절개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절개선이 붉은색을 띨 수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고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재수술을 여러 번,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코 개방을 많이 하면서 그만큼 절개 흔적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눈에 띌 가능성도 높아지기는 합니다. 코를 너무 많이 높이는 경우에도 흉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더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 차이가 있는데, 수술 후 혈액순환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담배를 피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피가 좀 덜 돌게 되고 수술 회복도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흉터가 좀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된 경우에는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피부 조직에도 손상 주고 염증도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수술하고 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음주도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음주는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뭔가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한 한두 달 정도까지는 술, 담배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금연이나 금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귀염골 사용후 흉터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머스비의 피머스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